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말씀이 짧아요.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있느냐, 내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 그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도대체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어디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성산은 어디냐 하니까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성산이요 장막인데 그것이 또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런 식으로 이 성산과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구나. 그런데 누가 이와 같이 그 장막에 거하여서 그의 성산이 되어지고 그의 장막이 될 수 있느냐 하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고 이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계시록에 말했나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산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 이 장막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서 항상 생명수 샘을 마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 천국에 우리가 이를 때에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도 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이 장막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21장 3절 끝부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이냐. 하나님의 장막이 나를 두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란 얘기고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면 4절 말씀에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 놓였던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눈물이 씻겨지는 거야. 눈물이 씻겨진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이 땅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구도 만질 수 없어요.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자가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그 성산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에 거하고 그 성산에 사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오늘 이 본문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29절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여호와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래요. 산성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면은 바로 산성에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도가 내게 있고 그 도에 따라서 정직하게 행할 때 바로 산성에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성에 사는 자들은 정직한 자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로 살도록 예비되었다라고 잠언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이 공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말하죠. 공의를 실천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 외에 나머진 다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이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을 판단하는 공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한다는 얘기는 내가 오직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땅의 삶을 살 때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악에 대해서는 버린 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공의를 실천하는 자죠. 생명으로 살고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그 도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환난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성산에 살면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사는 자요, 정직하게 행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십자가에서 공의가 되신 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어내시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야. 세 번째 말씀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말하는 자, 그 진리를 말하는 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자, 그 사랑을 말하는 자, 그 사랑을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니 입에서도 진실을 말하죠. 마음의 진실이 없으면 입에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것은 거짓말인.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산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는 또 세 가지는 무엇이에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어요. 혀는 독이라 그랬어요. 혀는 지옥 불에서 나오는 악이 나오는 것이 혀라 그랬어요. 8절에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는데 이것은 죽이는 독이요. 악과 독이 가득한 게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는 혀로 남을 허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공의가 있고 주의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탓하거나 그거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판단대로 행동을 하는 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와 같이 입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자들은 결국은 그 입이 남을 탓하고 그 허물을 드러내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이와 같은 악하고 독을 바라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웃에게 그와 같은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산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시고 입법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예, 아니요 라고 할 것밖에 없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실행하는 자다.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한대. 자, 망령된 자가 어떤 자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
예수님만이 받을 수 기업을 경홀히 여긴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그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생명 안에 사는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자들이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바로 그 성산에 사는 자예요. 왜 멸시하겠어요? 하늘의 것을 알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육체의 것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멸시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것과는 관계없는 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서 이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무슨 약속?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약속. 영원한 생명을 가질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에서부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 세상의 육적인 것, 세상에 또 영들이 있죠. 더러운 영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멀리하는 것.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나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서운을 했을 때 그것을 이루는 자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 서운을 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와께 서운을 해놓고 그걸 행하지 않을 땐 여호와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서운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뱉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뱉으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자기가 항상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서운한 것을 반드시 갚죠. 또한 이러한 자들은 아까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해서 악한 말로 그들을 해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에게 비방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또한 5절 말씀에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걸 말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않,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지 않는다. 주님이 레위기 25장 3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거기서부터 이자를 갖지 말라는 이유는 나에게 이 주신 이가 모두 어디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양식을 주어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추수를 잘 많이 거두었어도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열매가 잘 거둬지게 해주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어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구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한 이자를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돈 구워줘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랬다고 돈 여기저기 막 돈 구우면 또 안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꾸고 사람에게 여기저기 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 주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면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공급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서 이게 부족해, 이게 어려워, 이게 힘들어라고 다 얘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 자매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입을 벌리게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기도밖에는 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손을 내미거나 빌리려 하지 않고 그저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한 달, 한 달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의지하느냐인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해. 우리가 자식에게는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돈 쓰라 그러면 손이 떨려서 잘 못 써요.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나는 뭘로 알아요? 내가 돈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 앞에 드리는가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꿔주고 나 아니면은 그 물질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산에 거하면 아까 그랬죠? 줄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눈물이 다 닦아진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고. 신명기 16장 19절에 판단을 굽게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는 거. 누군가의 돈을 받고 옳지 않은 거, 정직하지 않은 거, 이런 거를 행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면 온전히 주께 맡겨야 돼요. 가룟 유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는 은30냥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고 뭘 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 해를 끼친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은 자이냐 아니면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나도 주님을 경외하고 내 영혼육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모든 육적인 것과 더러운 영들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이와 같은 육적인 세상의 것이 속하지 않은 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하나님 바로 나의 장막이 되시고 나의 성산이 되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자여야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을 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사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가,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에 서 있는가.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아기를 가를 수 없는 그 나이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진다고 했거든요. 그 일을 약속하시는 번성케 되어지고 창덕케 되어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번성케 되고 창덕케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 나올 수도 없는 이삭을 그는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된 것도 알았고 사라가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경수가 다 끊어진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더욱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자였어요. 능히 모든 일을 이루실 여호와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산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 모든 일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차곡차곡 단계별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낭패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주고 예수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 나의 지금 상황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평강과 안식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성산에 거하고 장막에 거하는 자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계시록에 이미 말씀한 걸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눈물 흘릴 사건이 기쁨이 되어져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고 나는 그 장막에 살고 그 성산에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 오늘 여기 2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이와 같이 사는 자가 되고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께서 그와 같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이유, 바로 그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이것을 쓴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모셔갈 때 여호와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며 누가 성소에 사는 자이겠는가? 바로 내가 그런 자가 아니냐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려면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신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다 갚는 자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